전무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. 저희는 이제 1100고지 가려고요. 이제 도로를 접어들었습니다.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. 1100고지를 향해서. 자, 1100고지 2km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. 안개랑 운무가 뒤섞여 있습니다. 아주 멋진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그 커비길도 많고요.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. 1km 1100고지에서 1100고지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밑에랑은 완전히 기후가 틀립니다. 1100m만 올라와도 제주도는 이렇게 기후가 달랍니다. 1100고지인데요. 그 1100고지가 백록에 대한 전설을 갖다가 그 내용을 그 적어놓은 뭐 BMB 같은 건가? 이건 그 흰 도로 구성입니다. 한번 보시죠. 1100고지는 올라내리락 하는데요. 지금 현재는 여긴 한 7-8도 밑으로 없나. 아주 시원합니다. 생각보다 여기 산악인 고상돈 기념비입니다. 그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상을 밟은 고상돈님의 상입니다. 고상돈님 동상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고상돈님 상입니다.
1100m에 있는 그 습지입니다. 한테 습지에 물이 많지 않대. 지금 그래도 여름이니까 물이가 좀 있고 막 안개 끼고 있으니까 그나마 습지 물이 좀 있는데 많아야 되는데 겨울 같은 데는 이제 눈 쌓이지 않으면 대크길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. 이게 분단나무랍니다. 1100꼬지 밑에는 람사르습지인데요. 아주 그 식물 분포도 많고요. 가끔 노루도 나온답니다. 이쪽에서 이제 현재까지는 노루 보이지 않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1100꼬지 습지에는 돌비나무, 파페나무, 경금나무, 태중목이라는 그 식물로 자라고 있습니다. 주목이 있네요. 여기 주목이 더 큰데 엄청 크죠. 태백산에 그 주목 있잖아요. 1000m 넘는 데 여기 뭐 청개구리, 청새살모사, 청개구리 제주도 도전님도 있네. 네, 멋있네요. 산나무도 제 여기 보이는 곳이 1100m 휴게소고요. 주차장도 있습니다. 저희가 대놓고
알고 있습니다. 이게 관광지로 다 찍힙니다. 고지 휴게소에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더 멋있습니다. 저기 바로 좀 전에 다녀왔던 람사르습지도 보이고요. 아주 멋있습니다. 이 뒤편이 이거 한라산인데요. 한라산인데 이제 이거 운무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. 1,000m까지 올라왔는데도 운무가 많이 껴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여기 오른쪽부터 개이긴 하는데 한번 보세요. 야, 어디야? 이건 아니야.